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이번 주 우리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바로 동준쌤이 알려주는 국어 1학기 내신 만점 공부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대한 만큼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다양한 관점 그리고 정확한 표현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아,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다양한 관점, 정확한 표현. 바로 이 1학기의 핵심 포인트 부분을 제가 찝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고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는데. 자, 국어 안에는 여러분이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자, 국어 안에 뭐 문법도 있고, 듣기만 하기도 있고, 또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문학입니다. 문학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1학기 내신 만점 이제 학습법이니까 1학기 교과서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성취 기준을 뽑아가지고 핵심을 추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내신 만점 받기 위해서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 보는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이거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인데, 여기서 좀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말하는 이는 화자, 그죠? 그리고 보는 이는 서술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텝 1. 자, 화자와 서술자의 개념을 알아두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화자, 또 서술자 개념을 정확하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자, 시의 화자를 공부할 때는 그냥 화자가 그냥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시를 우리가 감상할 때는 화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는 화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념도 그냥 서술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만 알기보다는 서술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서술자와 시점이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서술자가 사건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점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1인칭 시점 두 가지, 또 3인칭 시점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개념을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시 문학을 감상할 때에는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스텝 2. 그 다음에 서술자는 스텝 3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소설 문학을 감상할 때에는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하는지 주목하자.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나올 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뭘 봐야 돼요? 작가가 작품 중간에 개입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가. 그죠? 임 등장인물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작가가 개입한 부분을 찾아서 아 그렇구나 이 작가의 개입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갖다가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영화라든가 또이 드라마 이런 것들도 잘 보면은 그냥 영화 드라마의 어떤 그런 대본을 쓰는 사람이 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뭐 만화라든지 소설 이런 데에서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각색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이 따로 있고 그 원작을 재구성한 작품이 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비교겠죠. 비교. 비교니까 원작과 일단 재구성된 작품의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독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스텝 2는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의 정말 정말 중요하죠.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자. 물론 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리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텝 3.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할 때의 효과를 알자. 이렇게 하면은 작품을 깊이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면서 아,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이 재구성된 작품이 이런 원작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했구나. 괜히 재구성한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의미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만만치 않네요. 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긴 하지만 문법은 무조건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 이해, 후 암기.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이해를 해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해가 안 된 채로 막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표준 발음법과 연관이 있고요. 이 표기는 한글 맞춤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인데 일단 그래도 만점 공부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텝 1.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에 어떤 그런 필요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갖다가 챙기고 우리가 공부에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트는 교과서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을 사례와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례입니다. 사례. 그냥 표준 발음법 조항들만 그냥 계속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준 발음법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스텝 3.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을 또 역시 사례와 함께 이해하자.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표준 발음법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또 한글 맞춤법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였어?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스텝 2와 스텝 3의 어떤 그런 이제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깐깐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깐깐함.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봤을 때 이거 발음 이거 맞을까? 그러니까 고민해보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만 이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부분을 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한글의 창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요. 굳이 말하면 문법 중에서 이제 중세국어 문법 파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어제서문 처음부터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스텝 1. 훈민정음 어제서문인데 이 어제라고 하는 것은 yesterday가 아니라 어제, 임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극에서? 전하, 전하! 임금님이 붕어하셨다! 그 임금님이 정말 뭐 붕어가 된 게 아니라 붕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어라고 하는 것이 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 제 만든 임금이 직접 만든 서문 머릿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 겁니다. 훈민정음 어제 서문 하면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서문을 통해서 한글의 창제 정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한글의 창제 정신 파악해야 돼요. 뭐 자주정신, 뭐 애민정신, 실용정신 그죠?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고 스텝 2는 당연히 자음의 창제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음의 창제 원리. 그래서 뭐 상형의 원리라든가 가획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모음의 창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역시 자음이랑 모음의 이제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고요. 또 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여기서 수업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데 일단 학습법,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특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대체 뭘 공부하지? 정말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문법도 완벽 정복. 이제는 읽기와 쓰기 들어가 봅니다.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읽기인데요. 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읽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뭐 정의, 분류, 분석, 예시 뭐 다양한 그런 설명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설명 방법이 뭐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설명 방법에 해당되는 사례를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설명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이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스텝 1, 2 같이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3는 설명 방법이 쓰인 부분에 주목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읽자.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이제 글이 있는데 대부분 설명문이 나올 거예요. 그 설명문 부분에 이 해당되는 이거는 정의다. 이건 정의다. 이건 분류다. 이건 예시네. 이런 식으로 설명 방법이 쓰인 부분에 주목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설명하는 글쓰기인데 이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이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수행평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유의점을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중요한데 고쳐쓰기의 목적을 알고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설명 방법 몇 개를 이제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 설명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게 써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기. 이것도 역시 수행평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단원인데요. 일단 발표의 과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발표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발표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냥 내일이 발표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네. 일단 뭘 할까? 하고서 대충 그냥 내가 준비한 거 그냥 보고 그리고 막상 이제 발표 자리에 가면은 이러면서 막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아니면 몰래 이제 노트북에 대본 쭉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친구들 눈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읽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발표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중간 끝에 맞춰가지고 처음 부분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중간 부분에는 어떤 얘기하고 끝부분에 어떤 얘기하는지 이거를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텝 3, 이건 정성에 해당되는 건데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뭘 활용하자?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자. 뭐 도표도 좋고요. 뭐 동영상도 좋고요. 사진도 좋고요. 그림도 좋고요. 그래프도 좋고요. 그래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만 청중이 제대로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이런 거 매체 자료 없이 그냥 자, 오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지루해요. 그죠? 지루하고 또 집중도 잘 안 될 수 있고 이해가 또 잘 안 될 수 있고 말로만 하면 그 다음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나 중심보다는 남 중심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대화하지 말자, 남을 좀 생각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공감하며 대화하기 일단 필요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죠.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기 어떤 방법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어때요? 누가 얘기하면 그냥 바로 말 끊어버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잘 들어주는 이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내신 우리 만점을 위해서 1학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서 쫙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될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들으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그죠?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잘 보충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국어 만점은 어렵지 않다. 반드시 국어 만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만점 받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손잡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학습법 특강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